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의 창간 후에 실린 논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공신학을 공부하려면 이 2007년도랑 2008년도에 실린 논문들을 다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공공신학의 정의와 개념과 분류와 무슨 뭐 엄청나게 그 초기의 논문들이 지금의 공공신학을 만든 어떤 그 파운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 논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뭐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공공신학이란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The public sphere,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술적인 되게 이제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그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public as public sphere입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으로, 그러니까 장소 개념으로 공공성을 이해해보자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더 자세하게 했지만 하버마스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철학자의 논의를 빌려서 공공신학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장소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론장, 공공의 장소가 만들어졌고 그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추이 설명이에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마스의 어떤 철학의 토대 위에서 공공성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공신학자들도 이 공공성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 보면은 이제 공공성이란 거는 뭐 장소를 레퍼링 하는 거고, 거기서 뭐 퍼블릭 오피니언이 만들어지고, 또 이래서 뭐 the power of public politics and market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레지스트,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뭐 시장 권력에 대해서 정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거기서 크리티컬 디스커션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어떤 억압이라든가 혹은 위협부터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동등한 참여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마음껏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 장소 그게 이제 공론장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연구한 게 사실은 공공성의 굉장히 첫 번째 초기 단계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버마스의 후기 저작에도 이제 하버마스 후기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버마스가 이런 공론장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었다면 종교는 공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기 하버마스에 가면은 훨씬 더 유연하게 종교의 역할을 인정하고 오히려 종교를 적극적으로 공론장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2008년 이후에 막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의가 많이 났고, 그 하버마스가 특히 이야기하는 거는 디퍼런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디퍼런스 앤 어더니스. 그러니까 뭐 다름과 차이성 이런 것들을 함께 디스커션을 통해서 공론, 퍼블릭 오피니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하버마스의 어떤 이론은 뭐 비판도 많아요. 이 비판 역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데. 하버마스의 비판은 이제 너무 이제 조화라든가 하모니어스라든가 로고센트리즘이 강하고 커뮤니케이션 어그리먼트 동의나 합의 뭐 합치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합리성을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우리 삶이 그러냐? 맨날 스트러글이다. 전쟁이다. 투쟁이다. 컨트라딕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하버마스의 이론으로는 그걸 담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이란 것은 프라이빗의 반대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퍼블릿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 개념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해지는 건데 왜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퍼블릭이란 게 어떻게 쓰냐면은 국가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공공성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써 있지만 그래서 뭐 퍼블릭 섹터, 퍼블릭 서비스, 퍼블릭 헬스, 퍼블릭 뭐 트랜스포트 이게 다 뭐예요? 공공 의료, 공중 교통 뭐 그쵸? 그리고 공립 학교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공공 복지를 얘기하는 건데 국가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복지 국가 개념이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것에 반대된다. 아까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국가적인 것에 반대한다.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게 공공성을 강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국가가 주도해서 공공성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 여기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통해서 혹은 뭐 시민사회를 통해서 국가에게 빼앗긴 공공성을 되찾아오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알수 있겠죠. 예.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 뭐두 번째 공공성은 life in general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게 가장 흔한 개념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가스펠, 처치, 띠얼러지라는 것은 항상 퍼블릭 라이프하고 연결되어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교회라든가 신화 이런 복음은 항상 공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보편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창조, 역사, 문화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신학적 개념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을 가장 정의할 때 이런 개념으로 가장 많이 정의를 하죠. 예, 가장 흔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뭐 공적 삶에서 교회의 자리, 예, 소셜 폼 오브 처치, 뭐롤 오브 더 처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 개념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세상 속에서 참여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아나베티스트처럼 세상과 분리된 혹은 뭐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과 독립된 어떤 그 공동체주의자들도요. 어떤 방식으로도 항상 세상의 한 부분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우리의 삶이란 것은 공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넌센스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교회,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뭐 이런 많이 표현하는데 어찌 됐건 교회는 세상의 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게 공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론 방식도 이제 공공신학의 한 파트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신학을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어떤 공적인 이슈하고 연결되는 게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신학이 지금 너무 부족하네요. 네. 예, 뭐 디스코스로서의 뭐 공공신학 이것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All theological discourse is public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공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을 고려한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되게 컴플렉시티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there exists no single and authoritative meaning of the public. 그러니까 뭐 단일한 의미라든가 뭐 어떤 권위적인 뭐 권위를 담보하는 어떤 의미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흔한. 그러니까 뭐 different theologians and different centuries.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게 막 규범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공공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빌 릴리전하고 뭐 연결하기도 하고요. 라운드 테이블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잘 죽지 않고 살아계시죠? 마지막 질문. 만약 공공신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지닌다면 공공신학이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요건데 여기서 재밌는 말인데 더키 스미트가 우리가 저도 많이 질문 듣는 건데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왜 정치는 다른 걸 지향할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녔고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양육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실천은 왜 이렇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완전 반대되는 방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공공신학자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데, 이 아주 이제 쉽게 대답하면은,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공신학이 어떤 실천하는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쩌면 이제 막스가 말한 것처럼 하부 구조가, 경제적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일단 이데올로기 이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이 약간 무력함을 이야기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결국은 동일한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고질적인 문제죠. 근데 이건 또 반대도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시오티컬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반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썼는데 그 신학이 오히려 실천을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서로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이래서 사회적 세팅이 같고 경제적인 어떤 하부 구조가 같다고 하면은 그럼 동일한 실천을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작동하는 거는 반대로 신앙이라든가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도 한다. 혹은 사회적 실천을 바꾸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 뭐가 맞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하냐는 이제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되게 중요하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논쟁적인 거라서 또 한번 이따 이야기하면 좋겠네요.